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겠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근데 나 저 캠 조금만 조절할게요. 예. 얼굴에 도끼가 그득하네. 왜 훌쩍거려? 쥐바가 버리고 싶게. 미안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 설정이 풀려버리냐 이게 다. 훌쩍거리지 마라. 오늘 랄프가 없어요. 랄프가 오늘 저 쉬는 날이라서. 예.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뭔가 어제랑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왜 이러지? 예. 아니 나 오늘 얼굴이 표정도 그렇고 된 것 같은데? 네. 팬 돌아가는 소리 들려? 백개리 액션 졸라게 해서 그럼 기웃기웃. 잠깐만. 됐다. 역시 기계는 후드롭 해야 돼. 복귀 후 가장 상태가 안 좋다 오늘. 약간 오버페이스 하긴 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약간 얼굴이 심술이 꽉 찼네. 예. 홀리 쉣. 안 피곤하냐고요? 안 피곤한데요? 일도 안 피곤한데요? 저 루마. 네. 사약이 너무 쓰다. 쓰다고요? 좀 더 타드릴까요? 아니 저거 시럽 한 시럽 조금만 넣어주라. 뭐야? 왜 이래 방송? 됐다. 얼굴이 좀 어두워. 예. 안 피곤한데요? 나는 그 약발방 돗자리 깔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우님? 약발방 돗자리를 깔았다니? 나는 프로님이 왜? 뭔 말이야 그게? 알아듣게 좀 설명을 좀 해줄래? 얼굴 좀 많이 부었죠? 이게 제가 자기 전에 또 짬뽕을 때렸어요. 예. 약발방 하고 있다고? 이번 주시 대기방 노래 바꾸세요. 뒤지기 싫으면. 호순이잖아. 약발장 콘텐츠 한다고 폰 지르는 거에 이유는. 그랬어요. 지적 재산권 침해 신고하라고. 근데 요즘은 근데 예전에는 방송할 때 콘텐츠 부심이 좆대 갖고 누가 나 조금이라 따라하면은 개지랄했어요. 예. 심지어 다른 플랫폼에 있을 때도 누가 따라한다 이러면은 진짜? 족같네?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컨텐츠 니꺼 내꺼가 어딨겠어요. 예, 더 잘 살리는 사람이 맞는 거지. 짬뽕을 때릴 거면 아까 쭈꾸미 짬뽕을 먹지 그랬어 돼지야. 만약 아까 쭈꾸미 짬뽕을 먹었었어요 했었다면은 발 중국 돼지려나 붓고 싶어서 안 달랐냐? 예. 그 화면 무슨 그 화면 뭐지? 화면 배치? 화면 배치 막 인 그 아 나 아 뇌가 안 돌아가. 씨.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말을 잘 못 하겠어, 지금. 인터페이스 그렇지. 화면 인터페이스 UI 이런 거 막 따라하면은 개지랄했었어요. 예전에.
미친놈 마냥. 아, 나 안마 의자 하나 사야겠다. 진짜로. 어. 몸이 뻐근할 때 좀. 예, 안마 의자를 하나 사긴 사야 될 것 같아. 바디 프렌즈 뭐 이런 거. 어떤 거 합니까? 저 보러 와가지고 오늘 뭐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저를 보러 오셨으면 저를 보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코인 전문가님? 아. 아, 나 하나도 안 예민한데? 하나도 안 예민한데? 아닌데? 아닌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어디 불편한? 아닌데? 아닌데? 안 피곤한데? 일도 안 피곤한데? 너무 멀쩡한데? 오늘 삼겹살 데이. 아 그래, 그 3월 3일이 아따. 코빡이랑 약속했었는데 어떡하지? 아까 그 바이크 방송 했었을 때 처음에 그 아라비섬에서 나왔던 그 처음에 왔었던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나랑 동갑이야. 동갑인데 내가 이제 그 바이크를 되게 타고 싶었었어요. 바이크에 죄송해요. 예. 근데 그걸 타고 싶었었는데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에 만나가지고 시승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정육일을 하시나봐. 그래가지고 오늘 삼겹살 야무지게 준다 그랬는데 오늘 연락을 못했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자가지고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맨 처음에 오셨던 분 나랑 동갑이야. 아 그리고 오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역주행 갈겼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방송했던 거 싹 다 다시 보기로 봤거든요. 예. 형은 역주행 갈겼더라고요. 내일 경찰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나가서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갔어. 어. 역주행 살짝 갈겼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상습범이라고. 주방가 이렇게 잡으시겠다? 아니야. 예. 형은 탱크 잘 타잖아, 시비를. 내일쯤에 경찰 조사 좀 받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형 괜찮아. 휴휴. 그 정도는 이제 유쾌해. 자수 컨텐츠 짜는 거야? 아니. 자주요? 예?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닌데? 아닌데? 예. 아니 연락은 안 하는데 제가 가야죠. 내일 경찰서 좀 갔다 올게요. 오전에. 역주행한 거 보여드리고 자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운 좋으면은 또 훈방조치되고 운 안 좋으면은 벌점 먹겠죠? 예. 아 그게 맘 편해. 그냥 내가 자수하는 게 맘 편해. 예. 자수를 한번 해보니까 예 훈방조치 될까 하는 그런 기대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일 이제 오전에 좀 경찰 조사 좀 받고 올게요. 예. 이 새끼 딱 봐도 목 잠겼는데 유쾌한 척. 아닌데? 아닌데? 나 괜찮은데? 목 안 잠겼는데? 지금 단속 강화 기간이라서 벌금 먹을 듯. 예, 벌금 먹어야지 뭐. 고속도로만 안 타면 돼. 우리 형님 인방계의 유세윤. 고속도로만 안 타면 돼. 아, 우리 레오가. 아이고 고맙다 레오야. 레오야 형 아무리 봐도 두피를 염색하는 게 맞을 까 아, 염색이 아니라 두피를 문신해야 될 것 같다. 네가 아무리 이거 케어해주고 두피 염색해줘도
이게 하루가 다르게 물이 금방 빠져버린다. 내가 머리를 그렇게 막 존나 이렇게 안 감거든? 너한테 그거 한번 케어 받으면은 그 날은 진짜 이쁜데 다음날에 바로 빠져버리니까 안 되겠어. 형 그냥 두피 문신해야겠다. 머리를 심으라고. 근데 머리 심으려면 여러분들 좀 빡세. 하루에 한 번 오십시오. 에바. 너 잉크 동난다. 어? 머리 그 염색하는 잉크 동나. 에바야. 내가 봤을 때는 나 그 문신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 그 저한테 그 쪽지 보냈던 꽃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피 문신하는 거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두피 문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를 심는 것도 좋긴 한데 그거 하려면 또 좀 되게 준비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 나는 빨리 방송도 하고 뭐 이거저거 해야 되는데 뒷머리 뽑아갖고 앞에 심는 거죠 아무래도. 안 하는 게 좋다는데 라고 하는데 할 거야. 저 새끼는 아까부터 뭘 저렇게 이상한 특수 문자를 자꾸 쓰는 거야. 병신 같은 놈 새끼. 저거 곰돌기? 한심한 새끼. 아니 맞잖아, 아까 저 새끼 재수없지 않냐? 아, 저런 새끼들 방송 보면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지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갖고 채팅창에 집을 지어야지. 비용신 그러나 마인크래프트를 해 이 새끼야. 느자고 없는 새끼네 저거. 아,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면 돼지도 하나 갖고. 아니 맞잖아, 쥐약을 처먹었나 저 새끼야. 다음번에 한번 갈깁시다. 치우는 건 못해도 볼륨은 책임지겠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우리 레오 너무 고맙다. 오늘 3월 3일이라 그래가지고 저 삼겹살 데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저기 오늘 콧박이한테 콧박이랑 약속을 어겼네요. 예. 미안해요. 아 이제 도저히 피곤해갖고 저녁 약속을 지키지를 못했네. 삼겹살 받아갔어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봅시다. 예. 나잔짜 금이 웃을 때마다 질끔 질끔 뭐가 나오네. 아 자기 전에 또 뭐 먹어버렸어. 아, 이게 거지 배고픔인데 자꾸 안 먹었었으면은 진짜 1kg 빠졌다 굴 안 치고. 겉각세 양반 우리 형 한 분 털도 좀 밀어주시오. 아, 더러운 소리 하고 있네 이 새끼. 아 방금 뭐라 그랬어? 알? 알림 보내라 돼지려나. 알았어 알림 보낼게. 아 좋다. 오늘 뭐하니? 오늘 뭐할 거야? 오늘요? 대단한 거 할 것 같아요? 그런 기대심을 갖고 매일 같이 보시는 분들은 오늘은 이 새끼가 뭘 할 거야? 오늘은 이 새끼가 뭔가 할 거야? 그런 기대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예,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지만 그 뻔함 속에서 예, 조금씩 재미를 드리는 예, 그런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3월달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BJ들한테 BJ들이 조금씩 재방송에 들어오면서 풍선도 좀 싸주고 복귀 축하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약간 좀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거 약간 합방을 해도 되는 건가? 아 이제 합방을 슬슬 밀어붙여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예. 아, 3월달은 진짜 합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저 날아가기 전에 소리랑 거대한 유방만 보여주지 말고 신선한 거 좀 해라. 신선한 거
아,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흠이랑 랄프랑 이제 복귀 초때, 예, 이제 2주가 좀 넘었죠, 지금은. 근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예, 준비하다가 칭찬 들을 땐 참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손으로 뭐 처먹기, 손으로 샤브샤브 처먹기, 그날 이후로 저희끼리 컨텐츠를 안 짰어요. 예, 솔직하게 말하자면. 왜냐면, 그런 실패를 한번 하면 나는 좀 남들보다 무너지는 그게 더 커. 자신감을 너무 잃어버려. 예. 멘탈이 솔직히 좀 약해요. 방송을 12년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짠 거냐고? 예, 짰어요. 그게 짠 거예요. 예. 셋이서 대가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봐도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랬던 건데, 무튼 다채로운 거는 제가 사실 좀 합방으로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형은 보라 존나 못하는 것 같아. 그 맞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보라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합방에서 막 재미를 주고, 네. 합방이 아니면 보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히 세 개면 적어도 아이프가 200은 넘을 텐데 거기서 나온 게 족발로 샤브샤브 처먹기라는. 감이 다 뒤지긴 했지. 아, 모르겠어. 솔방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에다가 컨텐츠 추천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우리 집단지성의 힘을 사용해보자. 내가 또 다른 BJ랑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 나는 팬카페가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갖고 우리 집단지성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나왔던 컨텐츠들이 시청자 참여 마인크래프트예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놀이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예, 좋은 거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폐지했어요, 그 게시판.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추천해 주셨어요. 예. 개그 콘서트 마지막에 나오는 봉숭아학당처럼 전기랑 해서 꽁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역주행, 오늘 역주행 컨텐츠인데 어떤 범죄 컨텐츠일 거야? 아, 죄송합니다. 예. 존나 웃겼다, 진짜. 컨텐츠 게시판 보면서. 집단지성, 곡성 탈출증 아니냐, 시발. 그러니까, 아. 이제 PC방 게임은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를 짓고 아마 이제 경찰 시뮬레이터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앞으로 게임을 한다면. 그치, PC방 게임은 사실 단물이 다 빠지긴 했지. 예. 할 만큼 했어요. 코트 비웃지나 너가 바버샵 추천해줘서 갔는데 15년 만에 만난 친구가 탈모 염색해줘서 좋은 나 쪽팔렸다. 응? 15년 만에 만난 친구였다고? 콧박이끼리 친구였다고? 아, 그래? 사장의 친구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오랜만에 친구 만났.. 저 새끼 그냥 이상한 쥐약 처먹으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개무시해도 될 듯? PC방 게임 아직 접지 마라. 저희 매장 선생님이랑 친구분이 오셨습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요? 오, 역시 진짜 좁아. 대한민국 정말 좁은 것 같아. 맞네. 안에. 아, 진짜? 어이구, 그랬어요?
너도 두피 염색했어? 잘했네. 쥐약 안 먹었네. 아, 결론은 너도 탈모란 얘기네. 오늘 유튜브 보는데 구준엽 씨도 탈모였더만. 구준엽 아저씨도 탈모였는데 그 두피 염색한 거더만. 아, 두피 문신한 거더만. 되게 자연스럽더라. 홍보비 바로 입금할게요. 사랑합니다, 형님. 아이고, 우리 레오가. 아, 니네 가게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어차피 뭐 이제 2호점도 좀 있으면 이제 차리는데 흥해라. 아,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아, 바튀메 활동 안 해요. 거기 존나 선비라서. 거기는 오프 모임을 글 쓰는 사람이. 오늘 뭐 오실 분들 2시까지 오시고, 또 이제 빠른 분들은 먼저 알아서 가시고, 이제 저희끼리 뭐 점심을 먹을 텐데, 저는 그냥 아무 자리나 가가지고 싸운 도시락을 먹을 테니, 여러분들 알아서 끼니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들께 식당 가시면 식당 가시고요. 예. 그럼 약간 좀, 그렇게 하더라고. 오프 모임을 하는 사람이. 예. 모임을 모으는 사람이. 에반 것 같아. 바튀메는 그 대한민국 최대 커뮤니티에, 거기에 저 그 바이커들. 예. 거긴 안 해요, 제가 일부러. 너무 선비들도 많고 좀 그래서 나랑 안 맞아. 목소리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일락 님. 목소리 빼면 시체예요. 여성분이세요? 몇 살이에요? 형은 박일 감성이야. 그건 맞아. 근데 박일에 글 올라온 거 X같더라. 내가 바이크를 타게 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 노래하는 코트 일마 배떼지 마라. 바이크보단 몸이 먼저다. 몸부터 만들고 바이크 타라, 돼지 새끼들아. 이러고 글 올라왔더라고. 씨발라미. 통찰력이야? 아, 진짜야? 아, 풀 버전 어저께 어제 그 PC방 게임 왜 이렇게 잘려서 올라왔냐고 불만들이 많더라. 그거 아마 클럽 들어가고 내가 뭐 저기 뭐 그래 갖고 하지. 저작권이랑 그 이제 수위나 욕도 좀 많아 가지고.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수익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잠시만요. 아, 생방 구경 왔어요. 얼마 전에 발이 때 밥이랑 커피 잘 얻어 먹었습니다. 아, 진짜로 왔었어? 내가 밥 사줬니? 아, 오프 나오면 다 내가 밥 사주고 그러지 뭐. 아이, 꽃박이들 내가 다 밥 사줘. 밖에서 만나면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어려운 게 아니니까. 내가 뭐 여자를 만나요 뭐래요. 감사합니다. 아, 친구비 씨볼 코트요. 아, 나이다 너무 고맙고. 아, 바지락 칼국수. 동막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다 칼국수 처먹어야지. 예. 조개구이를 사줄 순 없잖아. 솔직히 조개구이는 돈이 아까워요. 예. 조개구이 한번 먹는데 무슨 10만원씩 내고 이러니까,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조개구이를. 왜 여자들은 조개구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연탄 그 저기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철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철 그 창살 같은 그런 거 있잖아. 거기다 조개구이 이렇게 막 올려놓고. 여자들은 참 그 조개구이를 좋아해. 나 솔직히 말해 조개구이 맛있는지 모르겠거든. 진짜 미친놈의 새끼들이네. 동족이니까 먹는 거라고. 와 진짜 충격적이다 이제 채팅창. 내가 음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지를 만드는 것 같아. 아니 난 방송 스타일 바뀌었잖아. 나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항상 들어와가지고 어우 방송 스타일 많이 바뀌셨네요, 어제 좀 철 드시나봐요, 어우 많이 의젓해지셨네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만들었다고? 네. 내가 무슨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풀영상 업로드 되는데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없으면은 그 이제 풀영상에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음진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닌데? 두 달은 가겠냐 비응신. 아 근데 진짜 느낀 건 방송에서 내가 방송 이제 복귀하기 전에 이제 내가 좀 마음가짐을 한 건데 절대로 짜증내지 말자 시청자들한테. 절대 짜증내지 말고 웬만하면은 웃으면서 하자. 예 진짜로 웬만해선 웃으면서 해보자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짜증내거나 여러분들 트러블 있었던 적은 없었잖아.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저드렸잖아요. 안 그래요? 응? 안 그래 우리 귀염둥이들? 예? 그죠? 아까 채팅으로 집 만든 애 뭐라 했잖아 기웃기. 아 그거는 그냥 나의 적이지. 나의 어떤 코트야 바버샵 친구가 네 이너무 커서 대가리 좋은나 커서 전완근에 알배겼다고 찡얼대더라 가면 사과해라. 네 사과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이간질 해주셔서. 네. 그래 짜증내는 순간 유방 터지는 거야. 아니, 모든 문제는 그냥 나였던 것 같아. 내가 짜증만 안 내면 되더라고. 방송에 짜증 안 내는 거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참기 힘들 때는 한 번씩 있죠. 예.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방송 처음 보는 새끼가 저 채팅창 많이 보다 보면 이제 닉네임이 좀 익숙해지거든요. 언제나 오늘도 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들은 듣도 보도 못한 새끼가 갑자기 막 말을 너무 막 날카롭게 하면은 사실 거슬리죠. 예. 속만 같아서는 아유 병신 같은 놈 새끼 아유 한심한 새끼 막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생각 속으로만 하죠. 오빈이어서 뭐 전기랑 연락 안 해요. 네. 근데 난 뭐 전기랑 사이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 게 그게 이제 뭐 사실 저 사건 터졌을 때도 저한테 형님 술 한잔 하시죠 이랬는데 제가 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쪽팔려가지고 그 당시 그 누구도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좀 씹었는데 그 다다음 날인가 갑자기 저한테 그 형님 이번에 뭐 영상을 올릴 건데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올릴 것 같다 양해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영상을 올렸나봐요. 근데 난 그 영상이 뭔 내용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 내 일을 하기 해결하느라. 근데 뭐 손절 영상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런거지 뭐. 나중에 볼 일 있으면 또 보겠죠. 예 저는 이 바닥은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 타짜에서 나온 명언이죠. 예, 이 바닥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야 고니야 라고 평경장한 씨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방송계도 마찬가지. 예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둥글게 지내자 라는 마인드로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시겠죠? 넌 BJ 뒷담 왜 갔냐 이 개새끼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원한 팬들이 여기 있다. 어깨 펴 코영. 전기 없어도 빌런 초대석 하면 내 자체가 스스로가 빌런인데 내가 빌런인데 누구를 초대를 해갖고 하겠어요. 타이머 수정하라고요? 뭐 채팅창 위에 나오는 거야? 요거 어떻게 수정하라는 거야? 이거 원래 지금 지금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23, 52, 23시 52분이잖아요. 네. 원래 비응신은 비응신이 상대하는 거지. 아, 빌런은 빌런끼리 만나야 된다. 그냥 나락을 가보니까 악행에도 관대해진 거야. 나락 안 갔으면 아직도 저대로 방송했을 걸?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터질 게 터졌고 이때 터진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게 더 늦게 터지거나 그랬으면 답도 없겠다. 아, 뭐 그런 그 합방에서 이제 뭐 어떤 애가 24시간 방송업으로 끄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 아, 이거 냅둬. 마지막 영상에 댓글로 코트 언급함 좋은 의미로. 아,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타비제이 타 유튜버 타 스트리머 예, 언급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3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합방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 그렇다고 뭐 내가 짠다기보다는 초대에 좀 그 섭외가 들어오면 예, 정말 재밌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야, 나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복귀하자마자 근데 사실 뭐 합방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꼴보기 싫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아마 멘탈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예. 하긴 이 스타판이 길고 긴 스타판이 언제 끝날지. 근데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습식 면도를 한번 해야 되는데 샤워한 지 좀 돼가지고 아, 내일 비 온다는데 금요일 날. 아우, 샤바. 아니요, 저번에 휴방할 때 샤워했죠. 어. 들어시 볼 돼지령. 고함 덕에 내 삶이 재미져. 그랬어? 어, 우리 요리한 농노 어서 오고. 그쵸, 내일 휴방을 반납하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이제 일요일 안에 한번 랜덤 방송 하겠다 그러죠. 랜덤 방송. 랜덤 방송은 무엇이냐? 내가 방송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일단 11시에 켜서 방송하고 싶을 때 방송한다. 예. 몇 시간 이상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휴방을 반납하고 하는 거니까 그건 괜찮잖아. 어쨌건 뭐 일주일 풀 출근하는 건데 아니에요? 11시에 키고 11시 1분에 끄자 리얼. 아, 노래 1절만 딱 틀고 나서 바로 꺼버리기. 그런 상 양아치 짓은 안 하지. 그건 여러분들 기만하는 짓이지.
예. 앞머리 좀 빡세게 더 넘기자 몸길 두목아리야. 아, 이거? 내가 하는 머리 스타일이 이제 슬릭백이라 그러더라고. 슬링백?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건데. 뭐 슬릭백인가? 그거라고 하던데요. 코트피나 존버. 너 시청자 기만하고 무시하잖아 라고 하는데, 넌 진짜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코트피나 존버야. 어저께 내가 엊그저껜가 내가 너 카페 정지 풀어줬는데 너 한번 또 정지당하고 싶구나. 너는 그게 문제인 것 같다. 내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뭔지 아니? 카페에서 탈퇴당한 새끼들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야. 재활용이 불가능한 개쓰레기 새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풀어줬는데 다 다음날에 너 시청자 기만하는 새끼잖아 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쌍욕한다고? 채팅창에서? 근데 안 보는 거 같으면 다 본다? 어? 너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죄송하다는데요? 죄송하대? 네, 두번 사과했어요. 죄송하다 두번 사과했어? 네.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넌 한 번만 더 카페에서 나대봐. 블랙 먹이자 저 새끼 억으로 준비 끄네. 내려가라. 청자 반점으로 취직 시켜주자. 자, 한 10분만 더 소통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버튼은 채팅 여자 먹을 건 두 눈으로 안 놓침. 그러게 아까 처음에 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던 그 여성분은 어디 가셨지? 예. 제가 여자 시청자가 제 방송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가 좋아요. 예. 아, 24시라고 얘기했어? 아, 그래요? 현우이 알라견에서 안마견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억울해 책임져. 개소리 하지 마. 난 난 출근길에 형 방송을 자신 있게 볼 날이 왔으면 좋겠다. 면도하지 말고 오십시오.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밑에 물은 왜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전 투표해야 하나, 누굴 뽑아야 하나 고민이로다. 아, 대선? 오빠 수능에 티. 감사합니다. 10개 고마워. 눈진다 기괴하다 키키키.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5년 동안 굉장히 착실하게 방송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진짜 어떻게든지 한번 행사하고 그러고 또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밖에서 방송 내 방송 볼 때 뭐 봐? 나 코트 봐. 이럴 수 있겠지. 아, 성지합창단. 성지합창단 토요일 날 할 것 같아요. 네. 내일 모레가 되겠죠?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토콘 했었어요. 어제 토콘 네 했었고 이제 토콘이 겁나지가 않네. 그렇게 악질 새끼들은 없는 것 같아서. 요즘 오빠 덕에 하루하루가 하트하트해요. 아, 진짜로? 그 여자애들은, 아니 나는 근데 여자애들한테 궁금한 게, 그 트젠 방송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한때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젠 방송? 유튜브에서 트젠 방송이 참 많거든요. 근데 거기 시청자들이 그 수요층이 여자가 90%야. 다 언니 언니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보는데 트젠 방송의 어떤 묘미가 뭐야? 여자들이 진짜 많이 보더라. 아, 뒤집어지게 썰을 잘 풀어서, 아, 이게 살아있어서 털털하고 웃기니까 본다.
그래? 일반 여자들보다 웃겨서. 저는 오빠 방송이 제일이던데 주변에서 이해 못해주지만 저는 오빠 폰 기우. 근데 주변한테 나는 그 얘기는 태국 가서 자르고 오려고? 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는 뭐 솔직히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 나 솔직히 내 방 내가 누굴 본다고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아주 굳이 내 취향을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어 내가 너 뭐 보냐? 어 나 누구 봐. 오 야 이러진 않잖아. 굳이 주변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 내가 재밌는 거 보면 되는 거고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운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랑 보기 부끄러울 때 약발방이랑 틱톡 올랐을 땐 부끄럽다. 아 맞아? 보다 같이 있을 때 당당하게 보느냐 감추고 집에서만 보느냐 차이지. 팬가이 감사합니다. 오빠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던데 저 스무 살 때부터 오빠 봤어요. 아 그랬어? 말끝마다 오빠 오빠 하니까 참 방송 볼 수 있냐? 좋구나. 어. 뭐라 하길래 바로 턱 돌렸어. 소개팅에서 취미 뭐냐고 물어보면 코트 방송 본다고 하면 가산점이야? 내가 봤을 때 넌 소개팅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친구야 넌 소개팅 할 일 없잖아 평생. 응? 아 우리 레오가 또 100개를? MBTI 오빠랑 똑같은 ESTJ. 아 진짜 ESTJ야? 성향이 맞나 보다. 다큐. 그 인스타 아이디 좀 아 그 인스타그램 그 주소를 나한테 쪽지로 좀 보내봐봐라.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 저저 너 혀돌아 가는 거 봐. 저저 버릇 나오네 신년이.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10도가 내려가라. 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내가 뭐 내가 그래 그나마 나한테 있는 취미가 바이크인데 바이크 탄 여자가 있냐고 지금 존나 남초 성향 개짙은 땀내 존나 난 남자 취미인데 바이크가 어? 낚시동호회에서 솔직히 여자 낚시 어? 하시는 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낙후순이인데 오빠 방송 보는 거 창피해. 예전 시오티움랑 방송할 때는 거실에서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자랑스럽게 봤는데. 그래? 난 나중에 내 아들이 밥상머리 앞에서 인터넷 방송이나 쳐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으면은 숟가락으로 대갈통 후려칠 것 같은데. 인방이나 쳐보라고 내가 너 낳아주고 키워줬는 줄 아냐고. 어? 난 내 자식한테 좀 혹독하게 할 거야. 만약에 나중에 낳는다면. 아 오늘 너무 좋았어 근데 나중에 아들 보고 노래하는 코트 나무 위키 먼저 정독하라 그래. 그건 내가 이제 변호사 분한테 맡겨갖고 그 나무 위키는 아예 나라는 그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거를 못 올리게 아예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가능하다더만. 예, 변호사 분 써가지고 하면은 귀찮아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예 나무 위키의 내 존재를 없애버릴래. 가능해 그거. 스피커 끼고 방송 보는데 남자친구가 오빠 싫어해서 11시만 되면 이어폰 끼고 시청해. 원래는 남자애들이 그러는데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보통 말리는데 너는 남자친구가 말리는구나. 그건 질투야. 어, 그건 질투야. 내닉 원래 코트 띵설이었는데 치팅만 치면 방패당해서 입 바꿔서. 나도 싫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애인 사이인데 아이돌 팬이야. 뭐 영화배우 팬이야. 그러니까 팬인데 좀 과하게.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쌈디를 겁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쌈디 영상 막 찾아보고.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소라의 그 노래 있잖아. 어제 널 보았을 때 눈 돌리던 날. 그거를 라디오스타에서 쌈디가 불렀는데 그거를 보면서 와 쌈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아 랩도 잘하고 노래도 존나 잘한다고 오빠 좀 보라고 보고 배우라고 막 이 지랄하는데 짜증나더라고. 나도 은근히 또 제가 질투가 심하거든요. 야 그 노래 존나 연습한 거죠. 예 처음 느낀 그대로를 그것 때문에 연습한 거 진짜로.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쌈디를 좋아해갖고. 응. 노래만 못 불렀어봐 짤이었어. 아 왜 자꾸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아 이거 모니터가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네. 와이프가 같이 봐주던데 키우. 어. 아. 아 우리 캣도그 너무 고맙고. 이제 쌈배한테 피고 여러분들 예, 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기 조심하라고 코트야 또 좆대지 말고 시키읍 봐라. 다큐가 뭐야? 아 아까 걔 그 여자애? 24살짜리 쟤? 어 뭐 어때? 올해로 24살이면 나랑 띠동갑 아니야? 12살? 불쾌합니다. 내가 계속 보니까 남친도 같이 즐기는 중이야 키우 키우. 아 그래? 저 24살 그 여자애 아닌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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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뭐가? 다큐 너 말하는 거야. 잠깐만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볼게. 나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없어요. 그래서 랄프 아이디 쓰는데 검색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오, 이쁘게 생겼네. 어, 입술은 필러 맞은 거야? 어떻게 입술이 조커 모양으로 이렇게 입꼬리가 입꼬리가 이렇게 되고 입꼬리 어떻게 이렇게 되냐? 입술이 하트 모양이 여기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돼 있어 조커처럼. 아, 100개를? 너 24살 아니라고? 어, 알겠어. 그래. 몇 살인데, 그러면? 몇 살이야? 몇 살이니? 이뻐. 아, 이쁜데. 내가 또 방송에서. 존나 이쁘네. 막 이러면 또, 색도 고른 것처럼 보이잖아. 다규야 너도 나중에 폭로 한 거냐? 왜 그러냐 낙태우나. 어. 아, 우리 파랑새가 뽀뽀개를. 뽀뽀. 아 29살이야? 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래, 그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떻게 코순이를 꼬셔요. 네. 쟤네들 그러니까 코순이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같아요. 그냥 광대용으로 보는 거지 남자로서 느끼거나 그런 건 일도 없어. 예. 네.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내가 끼부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그래요. 뻣떡! 뻣떡!
뻗어. 뻗어. 29살에서 공이 확 떨어졌죠.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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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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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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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아 형님. 아 형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형님. 아이, 죄송해요.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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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개 하시는 거? 뻗어. 아니, 제가 졌어요. 아니, 제가 졌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졌어요. 제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광기 지린다. 아니, 제가 졌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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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감사합니다. 우리 맘마보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 형님이 굉장히 좀 장난기가 많으신 분이에요. 아, 뭔가 시청자랑 티키타카한 느낌이 들었어. 최초로. 아, 또 100개를 우리 개떡으니 감사합니다. 분명 좋은 건데 혼나는 느낌이 높이. 아, 그러니까 좀 티키타카한 느낌이 살짝 들었네. 이거랑 뽀또랑 같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뽀또가 이게 존나 리액션이 이상하게 나온 건데. 옛날에 그 과자 CF 있어요. 뽀또라고. 그거 따라하는 건데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모르니까 CF 한번 보여드릴. 뽀또. 예, 이거 따라한 거예요. 예, 미다리. 예, 순풍. 뽀또. 감사합니다. 나 저거 소리 존나 잘 따라한다고 방송에서 얘기하다가. 제 초등학교 때 개인기 중에 하나였어요. 예. 뽀또 원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뽀또 원툴. 예. 뭐만 했다 하면 그냥 애들이랑 인사하면서 뽀또 이지랄하고 헤헤헤 이지랄하고 다녔는데. 예. 초등학교 2학년 때 뽀또 원툴. 뽀또 플러스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님 원툴. 아, 그때가 참 그립네요. 친구 학생회장 밀어준다고 광대지 존나 했는데 뭐 그 대신에 만두 배불리 먹었으니까. 신포우리 만두. 목포 신포우리 만두 아들내미였는데. 킹메이커였죠. 맞아, 킹메이커였어. 아, 근데 킹메이커
최근에 그 이성균 씨 나온 영화 있잖아. 아이 존나 재미야. 나는 되게 재밌을 줄 알았었거든 예고편 보고. 좀 뭔가 석연찮더라고. 아 요즘 재밌는 영화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모르겠어 나는. 재미없더라고. 설경구 씨 나오는 거. 나 진짜 최근에 봤던 거 중에 재밌었던 거 1도 없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우학도 나는 안 봤고 볼 거 뒤지게 없더라 진짜. 영화판이 쇠퇴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킹스맨도 존나 재미없고 왜 이러냐 요즘 영화판들이 리얼. 그나마 배트맨 이번에 나왔다는데 배트맨이나 한번 보러 갈까? 스파이더맨도 봤어. 아, 또 백야를 우리 포니아가. 스파이더맨도 난 좀 별로였던 것 같아. 그리고 마블 영화들이 이제 좀 뭐랄지 웅장함이 좀. 웅장함이 좀 떨어졌다? 아 스파이더맨도 그냥 그저 그렇더라고. 평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정주행 하십시오. 인생 애니입니다. 그래 애니 많이 봐라 너. 애니 많이 봐라. 잘못되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이거 근데 눈 건강에 좋대. 닥터 스트레인지 올해 안에 개봉한다네. 닥스2는 기대해볼 만하지. 나 닥스2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 배트맨 3시간짜리 영화라고 하긴 하더라고. 그건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해. 진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조커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귀칼은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어. 못 보겠어. 나이가 처먹어갖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진짜 코스프레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있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게 있나 애니메이션이. 팬가이 고맙습니다. 귀칼 보라고 씨발 인생 낭비하는 거 이만 보면은 그 정도야? 그 정도 칭찬을. 아이고 싸그렸다 씨발. 옷이 좋아 보이네 찍자영. 역시 ESTJ. 아이고 제 이 옷에 대한 사연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 인생 여친이었거든요. 전 여친인데 걔가 선물해준 마지막 옷이었는데 스톤 아일랜드. 예. 걔 결혼했거든요 지금.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찌질하고 레알로 찢어? 닥치고 찢어 들찌려나. 알겠습니다. 유키부닥스톤 아일랜드 짓는 BJ 각자품. 반팔 준비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야? 선글 준비하고. 청추억은 가슴에 묻자. 아. 오케이. 아 그럼 나 진짜 부탁 한 번만 드려볼게. 다른 옷 찢으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반팔이 많이 없어갖고. 예. 의체는 하고 찢으면 안 될까요? 예. 나 이게 좀 약간 이빨이 나갈 것 같아. 어제 되게 두꺼운 옷이었는데. 표정 돼질래? 이제 몇 벌 더 찢으면 알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치, 반팔 없지 이제. 반팔 다 동났어요 지금. 아 이것도 비싼 옷 갖고 왔네. 아니 남은 옷이 진짜 몇 벌 없어요 형. 아 보세 갖고 와 보세. 두근두근 융태윤 룩북 방송 디귿디귿.
아 근데 진짜 만개를 이틀 내내 사주니까 저 형님 너무 감사하다. 진짜 약간 짓궂으시다라는 생각은 살짝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틀 내내 이렇게 만개를 받을 줄이야.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진짜 스톤 아일랜드 안 찍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약간 맨 마지막 나한테 있어서 추억이라서. 예. 그 친구 결혼했어요. 그 친구 결혼했어요. 예. 라코스테는 이제 다 찢어갖고 옷이 없어요. 라코스테는 다 찢어버렸어. 큰 악어랑 작은 악어랑 다 찢어버렸지. 결혼한 거 뭐 어쩌라고 18년아 이혼 시켜줘?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케이. Let's get it Rambo! 가자. 아이고 아 다 찢어버렸다. 아 아 또 백개를 뱃살 무브먼트 지린다 진짜 기웃기웃.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2만 개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버터. 버터. 쉬지 마요. 버터.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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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요. 아 그만해요 그만해요. 예 예 광기 시작됐다. 그만하세요 형님. 아니요 형님 그만하세요. 아 형님 조금만 쉴게요. 이제 콘텐츠도 해야 되고. 예. 버터 버터 버터. 아 감사합니다 형님. 버터 버터 버터. 노래하는 버터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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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버터 버터. 예 담배 한 대 필게요. 버터 아시겠죠?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형님. 이틀 내내 이렇게 많이 싸주시고 제 방송에 정말 큰 손이십니다. 예 코트의 국구물림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리액션 무문당하네 기웃기웃. 담배 한 대 피고 여러분들 예 5시부터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그럼 또 119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19 형님 감사합니다. 아. 씻고 걷게요.
씻고 갈게요. 아, 나 근데 반팔 좀 사야겠다. 이제 내가 아껴 입는 옷들이 다 날라갔어. 반팔 사러 한번 가야겠다. 지금 옷 몇 개 없지 진짜. 근데 진짜 몇 개 없어요. 그지? 대가리 카니발 하이 리무진 것입니까? 난 윤태훈을 사랑한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미스테리 좀 있냐? 내 카페에 아직 좀 있지? 네, 네, 한 페이지 정도 남아있어. 흠이는 평소에 항상 미스테리를 구해놔. 네, 미스테리 수집가야, 흠이가. 그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거 코트 가면 존나 재밌을 것 같다 싶은 거 있으면은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카페에 미스테리 게시판 열어놨거든요. 네. 화려한 자켓 하나 사고 뱃살 만지면서 카인 주는 걸로 바꾸는 거 어때? 그것도 나쁘지 않죠. 예. 아니요, 아이스 블랑이요. 오늘부터 사전 투표 기간이래. 오늘부터 투표하러 가야겠네. 다음 주 월요일 날 투표하러 가면 되는 거죠? 가까운데 초등학교랑 그런 데서 많이 하던데. 뽑아야지. 알잖아, 누구 뽑을지. 내가 성이 뭐예요? 아,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아요. 왜냐면 바이크 앞에 전면 번호판을 단대. 그 법안을 실행하겠대. 난 그거는 아니라고 봐. 그 위험하거든. 진짜 위험하거든. 달 것도 없어요. 앞에 전면 번호판 다는 거는. 예. 개 위험해. 무슨 우리가 인도도 아니고. 맞잖아. 간지도 안 나는 것도 사실인데 간지 안 나더라도 위험해요. 예, 사고 났을 때 그 바람 때문에 잘못해서 날아가면은 팍. 예. 자. 아. 아, 감사합니다.